Hello, this is Shoeperman and I'm always playing with shoes and metal accessories. You can purchase this from me directly or get on Etsy.com and find Shoeperman. What kind of shoe I have for today? Let's play with this. 근데 포인트 내가 골프장에 샵을 이렇게 프로샵 몇 개 하고 있는데 한쪽 쪽에다 이거 그럼 괜찮겠는데 골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요 끈이 요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느슨만하게만 하면은 바로바로 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돌고 와. 나 맨 지금 시작했던 데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돌고 와. 나 신발 거기서 뭐 이상 액세서리 있어. 그거 구경하고 있어. 여기 있었구나. 요거 발을 들어서요. 그냥 요거 이렇게 밀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걸림목. 아, 야, 이거 특허네. 예. 저희가 요거 이제 묶는 방법에 따라서 다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요 상태에서 한 번만 안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끈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끈만 좀 느슨하게 해서 요거 걸릴 정도만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AS 같은 거 있어요? AS요? 예. AS도 따로 하실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게 막 뺏겨지거나 뜯어지면 알 수가 있죠, 대충. 많이 올해 어지간히 신어가지고는요, 괜찮고요. 뭐 일부러 긁지 않는 이상, 긁히지 않는 이상. 네. 긁히는 거 말고 네. 페인트 벗겨지듯이 굳어가지고 그런 걸 얘기해요. 요런 게 있어요. 요런 컬러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도금은 그렇게 없습니다. 도금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요. 컬러가 이제 도장이라고 해서 도금이 아니고 쟤네들은 이제 벗겨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오래되면 부딪히고 그러면.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위에다가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또 다른 거를 뭐 스티커 형태로 해가지고 부착하는 형태로 좀 붙이기도 합니다. 그거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 사실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상품인데. 예쁘다. 아, 이제 좋네요. 이거 착용하시고 한국분들 외국분들 다 내려오시면 다 바닥에 사진 찍습니다. 무겁겠다. 70g이어가지고요. 손에서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데 발에다 얹어놓으시면 여기하고 여기 안 한 데하고 차이를 못 느끼세요. 제가 신발 세팅도 알고. 이제 이게 신발 튜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슈타이닉인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 괜찮아요. 독특해 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서 펜션 사장님이랑 반가운 거였는데. 아 그러셨어요? 괜찮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거 사업하려고 지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템 좋네요. 매장 같은 거 해놔도 괜찮겠는데요? 매장해서 신발 좀 이렇게 같이 넣어놓으시면은 좋죠. 신발이랑 같이 하면 신발도 지금 사가시니까. 신발이요? 예, 아예 신발을 사가세요. 여기 처음에 저희가 액세서리만 했다가. 근데 신발은 뭐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신발 생산해서 브랜드화 시키고 있는 게 있고요. 브랜드 신발들도 예를 들자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다가도 병행 수입된 거 가져다가 다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나이키에다가 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이키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이키 자체 신발들을 사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행 수입해서 그걸 또 팔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신발까지 저희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골드 5만원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49불 99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부담되셨는데 요번에 이제 가격을 저희가 웬만한 사람들은 운동화 신상으로 5만원 주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가격을 좀 인하시킬 홍보 차원에서 하면서 하니까 이 가격 정도면은 그냥 수월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전화번호 꼭 주세요, 명함. 예. 내가 오늘 필요하면 네. 톡으로 사진만 보내주고 네네네. 정하고 계좌에 채우면 돼요. 네.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하는 방법은 아닐까요? 네네. 깎는 것도 돼요. 네네. 손이 지금 짧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짧더라고요. 네. 좀 일단은 아예 요쯤에서 묶을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요쯤에서 묶는 게 조금 여유 있고. 그래서 가격, 예. 이 사이즈가 좀 내가 잠시 260을 했는데 이게 260에 270이라서 이걸 했거든요. 40, 42를 불렀는데 잘못했어. 구찌하고 틀리더라고 사이즈가. 잠시만요. 외국에서 가져간 사람들이 지금 저희 거 이제 신발에다가 많이 하세요. 번쩍번쩍하죠. 네. 기분 좋다니까 이게 하고 나서 다니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 10년째입니다. 네? 이거 하는지 10년입니다. 대박 템인데 왜? 10년 됐습니다. 이거. 주로 외국으로 많이 다녔어요 저희가. 들고 외국으로 많이 다녀가지고 다 하신 분들 사진 기본적으로 찍으세요. 강릉에 이런 게 없는데 강릉에 하나 매장 한번 해볼까? 강릉에 없죠. 저희가 지금 지역 쪽에다가 지금 지역 뭐 총판이나 이런 거 주려고 지금 홍보 중에 있어요. 강릉은 타지 사람들 장사 못해요. 아 그래요? 저희는 강릉에 강릉에서 온 거라서. 아니 그냥 타지 사람이 못 가죠. 그냥 이 사업을 소개하려고 그러죠. 지역 쪽에다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나 야 조그만 매장 하나 이렇게 내가지고 한번 해볼까? 괜찮네. 시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요게 이제 한번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바람 한번 불면. 예. 지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10년이나 됐대시면서 10년 됐는데 외국으로 주로 다녔다니까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홍보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사실 저기 뭐야 외국 쪽 생각만 해가지고 외국 쪽으로만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정부랑도 해가지고 외국으로만 전시해 다니고 이제는 국내에다가 이거를 이제 이 사업을 의자도 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도 디자인 저희가 다 한 거예요. 아 이거요? 네. 네. 무슨 안정감 있네. 다 편하다고. 아 강릉에서 오셨구나. 아 집은 원래 서울인데. 네. 경희대인데. 경희대요. 네네네. 회기. 거기 거기서 이제 펜션 때문에 펜션이다. 어 펜션 하시느라고. 눈이 좀 꼬여 있어가지고 맞춰가면서 하느라고 아마 이로 가셔서 저기 얘기하시면은 그냥 인기 많으실 텐데 인기 좀 받으실 텐데요. 얘기거리입니다 이게. 괜찮은데요? 네. 팀이? 예 얘기거리입니다 얘기거리. 저쪽에 버클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버클 종류예요. 마이크 툭 좋아하시고 뭐 이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여기서 서울하고 지금 부산 대구 쪽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쪽 해놓고 일단 서울에서 생산합니다. 꼬이면 안 돼가지고 감사하더라고. 아, 끈이 좀 꼬여 있었어요. 끈이 꼬이면 이게 이제 풀기도 그렇고 이거 비 맞고 그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없어요? 비 맞고 그러면 더 좋아요. 물이 안 들어가니까 물이 덜 들어가니까 그리고 끈 지저분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끈이 덜 지저분해지고 닦기만 하면 돼요 한 번씩. 그래서 저희가 부수적인 효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 오래됐습니다 저 이렇게 신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일반 신발 사갖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일반 신발 사면 막 7,8만 원 사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많이 해요. 저희가 연예인 협찬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아직 걸리지도 않았어요 지금.